영화 먼지로 돌아가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나귀 응가 청소 중인 넷째 유티에를 부르는 셋째 형수. 유티에와 대화하는 형수의 말투가 썩 다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가 좋은 걸 아다 일도니 했군요. 개끈은 빠르네, 그는 가끔은 따뜻한 것부터 태도가 좋은 걸까. 여기 나 떠서 몸이 불편한 듯한 구잉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재촉하는 구잉의 새언니. 순식간에 중매. 한국 돈 약 4만 원에 중매를 가장한 매매온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티에가 여물을 챙겨주러 나가자 밤새 소변이 흘러나온 것을 뒤늦게 인지한 구잉. 바깥에서 돌아온 유티에는 난로에 땔감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선체로 잠들어 있는 구잉. 야, 마, 这是错给你啊. 我们成家了. 자신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몸이 어떻든, 시집을 온 과정이 어떻든 유티에에게 구잉은 아내였습니다. 마을 지주가 큰 병으로 쓰러졌는데 그의 혈액형이 RH 음성, 속칭 판다열로 희귀한 혈액형이었는데. 한 마을 사람들조차 이름을 몰랐던 유티에. 지주의 아들이 자신의 BMW에 유티의 부부를 태워가는데 차를 처음 타본 구잉이 멀미를 하고 맙니다. 뒷좌석에 실수를 하고 멀미도 심했지만 유티에는 왜 따라왔냐고 나무라지 않았고 거하게 차려진 상이 아닌 지준의 집 마당에서 체열하는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구잉. 조용히 구잉의 젖은 바지를 가려줍니다. 바지를 빨고 있는데 셋째 형이 찾아와서는 반평생 부려먹고 결혼식조차 치러주지 않았으면서 당연한 듯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도우라는 셋째 형. 너무 비쌉니다. 그 조차도 없었던 유티에. 지주의 아들은 부지런히 유티에를 따라갔고 확고한 유티에의 신념. 유티에를 향한 셋째 형의 확고한 신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색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혼나고만 살았던 구잉이 풀이 죽었습니다. 물을 끓여서 나왔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몇 번이나 집에 다시 돌아가 물을 끓여서 나오기를 반복했다는 구잉. 따뜻하고 길어서 하체까지 가려줄 수 있는 코트를 선물로 건네줍니다. 반평생 혼자 지어왔던 농사를 이제는 혼자가 아닌 아내 구잉과 함께합니다. 다른 집에 TV를 얻어보러 왔는데 그런데 이때 마을 간부 어르신께서 찾아와서는 조용히 구잉을 먼저 내보내고는
그대只能擦干净吗？那这还是自带的不要了吗？ 달걀을 키우기 위해 부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유, 소영아가 다녀왔어. 너는 지민이 가라고 했었어. 당장 이사가라는 이 집의 소유주. 나 차를 못 타고 내 몸 커 나서 보자. 같은 마씨인 걸 보면 적어도 먼 친척인 것 같은데 마음씨 한번 겁나 따뜻합니다. 네. 허무는 작업이 끝난 후 되돌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봅니다. 또 다른 빈집을 찾아 이사를 마쳤습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가자는 남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을 맞아준 남편처럼 구잉이 새싹을 다시 땅에 심어줍니다. 엄마가 되어본 적 없고 엄마가 될 수도 없었던 아내에게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봄이 되었고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욕도 아까운 쓰레기에게 80이한 죽어는 절대 살 수 없는 피를 빼앗기고 맙니다. 병아리들이 깨어났고 제비가 날아왔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유티애가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해 말없이 땀을 흘립니다. 비가 몰아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대자연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경에 순응하는 두 사람. 밤만 축낸다고 매질하던 당나귀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구잉은 그 당나귀를 소중히 여기는 UTA의 모습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농촌의 일상은 쉴 틈이 없습니다. 쓰러진 옥수수 떼를 세워준 뒤 또랑에서 붕어 한 마리를 잡아 맛있게 구워 먹었고 또다시 지준의 집으로 불려가 피를 내어줍니다. 진짜 욕도 아까운 때려 죽일 밀까지는 아니더라도 벼를 탈곡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탈곡할 때 작은 입자들이 피부에 박히면 그렇게 간지러우면서도 따가울 수가 없습니다. 농수로에서 목욕하는 게 익숙했던 유티애가 오늘은 아내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새 집이 거의 완성되자 현재 거주 중인 폐가의 소유주가 와서는 짐을 챙겨 나가라고 했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두 사람 앞으로 코빼기도 안 보이던 셋째 형이 찾아와서는 시내 아파트가 필요 없다는 넷째에게 그 집을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넘기라는 셋째 형.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유티에 집도 장만하고 빚도 갚은 유티에의 다음 목표는 아내에게 약속한 TV를 사는 것과 아픈 아내를 시내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빈층 아파트의 1등으로 당첨되자 구경 TV에서 선전용으로 촬영까지 나왔습니다. 관심이 없는 두 사람과 관심이 매우 높은 셋째 형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났는지 아내가 몸져 누웠고 혼자 옥수수를 수확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이 사진 감자를 수확하고는 약속대로 두 자루를 갚으러 오긴 왔는데 사람도 집 앞에 가축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조차 남기지 않고 전량을 다 판매하는 유티에 중량을 후려치고는 금액마저 장난질을 칩니다. 곡식 판 돈을 가지고 씨앗과 비료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유티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병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네, 원래 제가 자 유지바이브 체크해 체드 청약된 아파트도 모자라 유티에의 집을 헐고 그 돈을 받아가는 셋째 형의 아들이자 조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원래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정부의 검열이 시작되면서 엔딩 부분에 2011년 겨울 유티에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정부와 따뜻한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라는 자막 한 줄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2주 만에 모든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사라져버린 이번 영화 먼지로 돌아가다. 이번 영화가 중국에서 삭제된 시기는 시진핑의 3년임이 걸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직전이었고 이 영화 개봉에 앞서 시진핑은 중국이 탈빈곤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자 주인공 유티에는 실제로 평범한 농부이자 감독의 이모부이며 영화 속 전문 배우는 단 한 명, 구인 역할의 하이친 뿐이었지만 그녀 역시 대본의 감동을 받아 무급으로 이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和你共同的花，咋个结婚？你跑到哪里都就丢不掉了。